3개월 구독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4월 21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 긴 목줄을 한 개하고 그 개의 보호자가 한번 산책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뭐 개는 증시, 그리고 주인은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개는 이렇게 제법 멀리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한계는 목줄의 길이까지입니다. 즉 이렇게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증시의 등락은 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고, 근데 반면에 또 힘 좋은 이 대형견들은 또 그 팽팽한 목줄로 또 주인을 질질 끌고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막 쏟아내는 게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을 살리면은 경제 펀더멘털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번 자금의 실물경기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LG경제연구원 배민건 연구위원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펀더멘털 및 실물 경기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재정 확대 정책, 후폭풍은 없을 것인가.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고민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며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자, 코로나19가 어쨌거나 트리거로 작용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 폭락에 이어서 급격한 반등세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흐름 한번 증시 흐름 보시고 우리 배 의원님 한번 총평을 한번 듣고 갔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반등 흐름이 꽤 견조하다라고. 견조하다, 예, 맞아요. 있습니다. 네, 돈 풀기에 뭐 워낙 좀 규모도 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진행됐던 그런 과정들 생각 돌이켜 본다면은 그때는 이게 과연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하면서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수년이 지나서 양적 완화에 돌입하는 그런 시차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요. 뭐 지금은 바로 그냥 바로 양적 완화에 준하는, 네. 양적 완화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은 네. 뭐 이게 단기 이제 여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아주 막대한 규모로 나오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 아까 이제 그 개를 잡고 있는 주인 말씀하셨는데 실물 경제의 어떤 침체가 일단 뭐 좋습니다. 1분기나 2분기 굉장히 깊은 폭일 것이다. 깊은 폭이 침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보복적 소비 이러면 사실 더 많은 플러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실물경제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충격, 뭐 실업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이나 기업들의 어떤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효과까지 감안하면 사실 이후에도 좀 금융시장,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제약하는 그런 실물경제 요인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예. 주가가 오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빅스 변 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도 그건 예. 많이 이제 3월 하순이 계속 하락했는데 예.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러한 어떤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빅스 그림 보시면은 빅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도 뭐 어제 43. 화면에 나오는 제가 예, 83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대충 그 역사적 평균에서 한 3시그마 정도 되는 벗어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예, 역사적 예. 평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한 2시그마보다는 더 작아지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시장의 우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잠재워지길 바란다라는 자체가 좀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네요. 지금 보여주신 저 빅스 그림을 보니까 저렇게 밑바닥에서 저 길고 있을 때가 장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오르기만 하고 할 때였습니다. 뭐 작년에 뭐 그 무역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시장은 저렇게 변동성 지수가 평온했는데 최고치 대비 내려는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주주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뭐 외신에서는 뭐 펜트 스펜딩이라 그런다. 네. 맞나요? 네. 보복성 소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락다운이 풀린다고 미국 사람들이 뭐 하루 세 끼 먹던 걸 갖다가 다섯 끼 여섯 끼는 못 먹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던 해외여행을 갔다가 막 이번에 막 몰아서 두 번 세 번 가기도
그럴 거고. 더군다나 공항과 비행기는 위험한 거. 아, 그렇죠. 해외여행 자체가 국내 여행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이제 참 이렇게 이 경제 지표라는 것이 시장에 이코노미스트들 뭐 전략가들 그리고 우리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속 그 팔로우 하면서 주시합니다. 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근데 요새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니 뭐니 해갖고 PMI니 나오고 기업 실적도 나옵니다만 이게 좀 별로 의미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현 상황만 보자면은.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그 정도는 나빠질 거야라고 다 이미 선반영한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미국과 22가 주가 됩니다만 이 유동성의 힘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지표하고나 상관없는 시장이 됐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막대한 그리고 위기 때 차츰차츰 나왔던 풀렸던 유동성이 이번에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풀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효과가 강한 것은 맞고요. 근데 다만 경기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로나 병세 확산, 이 확산세의 어떤 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빠지는 것 같으면 경기 회복도 그만큼 더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뭔가 잡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만큼 자, 하반기에는 좀 빠르게 반등할 거야 이렇게 보죠. 금융시장의 분석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견해는 대체로 빠른 반등, 하반기 빠른 반등을 좀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빠른 반등.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많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피크를 그리다가 네. 또 가파르게 내려오더라라는 예, 것이죠. 예. 뭐 중국 그랬고 한국,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거 낙관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집단 면역을 한 70%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거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집단 면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야, 이 70%면 2억 예. 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스웨덴처럼 아, 예. 작은 나라에서 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잡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패턴은 있는 것 같더라. 최초 발병해서 대충 뭐 한 100일이라든지 혹은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안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온도 뭔가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기존에 써오고 있던 그런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그런 항바이러스성 치료제들을 가지고 쓰니까 어떤 자연 면역, 자연 치유력까지 합해서 뭐 치료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불안 심리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 한 달 사이에는 뭐 특히 증권사, 미국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것들도 주요 투자 은행들 내놓은 것 이렇게 보면 이 표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반기에는 뭐 흉흉합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JP모건은 1분기 마이너스 10%, 2분기에는 마이너스 25%, 2분기에는 뭐 대체로 평균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비가 아니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사실 이 마이너스 폭이라고 하는 가늠하기조차도 힘든데 반대로 3분기에는 뭐 빨간색 이제 들어왔는데 예, 플러스인데 플러스도 JP모건이나 노무라 같은 곳에서는 두 자릿수 플러스 이렇게 보여준다. 비교적 일치된 견해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것은 이런 그 미국이라든지 전 분기 대비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고 분기별 전망 그렇게 내기 때문에 네. 당연히 3분기에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전망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뭐 좀 저희처럼 좀 실물 경제 기반하는 연구 기관이라든지 국제 기구들이 내놓는 전망은 이거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것 같아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한 마이너스 3% 또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이거 회복을 좀 낙관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또 준비하신 것 중에 그 이코노미스트지 표지는 뭘 의미합니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림 한번 보신다면요. 지지난주 표지 그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예, 아주 엄숙한 어떤 그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린 캘큘러스가 예, 엄숙한 계산법? 예,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between 예, life 그러니까
사실 뭐 증시가 안 좋아도 자살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실직을 하면 네, 또 네.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참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격리하고 활동을 안 하게 하는 것이죠. 예, 예. 활동을 안 하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실직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가정 내 불화라든지 이런 것도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적 피해로 인한 어떤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명 피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선택할 것 코로나를 막기 혹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경제를 되살리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고 뭐 각국의 어떤 그런 센티멘트에 따라 다르겠죠. 예. 보리스 존슨 총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스트롱맨들은 세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중간쯤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너무 좀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든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림픽 해야 됐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게 된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나. 어쨌든 향후에도 이게 코로나 예를 들면 제로로 가는 순간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네. 예.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어떤 결국은 국민들의 결단입니다. 경제활동,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빠른 곳들은 이제 5월 우리나라도 이제 5월 하순 정도 이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라 이런 것들도 미국은 사실 병은 코로나 더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속도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점에 경제 활동 재개에 좀 나서는 모험을 감행하겠다 지금 트럼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스트롱맨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는 봅니다만 뭐 명실상부 좀 스트롱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쉽지 않은 결단을 갖다가 자기 뭐 필요할 때는 내가 미국의 제일 높은 대통령이야 나한테 권한 많아 하던 분이 애초에는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경제 다시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 권한이야 했다가 이제 살짝 후달리는지 주지사들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고 좀 스트롱하지는 못한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러고는 뭐 또 뒤에 또 트위터로는 뭐 자꾸 이렇게 또 부추기고 시위하는 거를 빨리 경제 열자고 뭐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 계산에도 능한 것 같아요. 예? 계산에도 능한 것 같습니다. 계산에 능하다. 근데 요거 조금 지표로도 좀 잘 안 잡히는 게 그 어떤 바닥 경기 내지 체감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소득이 감소한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의 또 수준이 좀 낮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거의 셧다운하다시피 하는 셧다운이죠. 그런, 예. 그런 예. 것들이 우리나라도 3월, 4월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지금 한창인 것 같고요. 게다가 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떤 뭐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주로 뭐 자제를 권고한다라든지 이런 쪽이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초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 못 막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좀 그 속성이 강한 사회는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국민들이 잘 따르기 때문에 빨리 잡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좀 자유주의에 가까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행동들을 다 규제하고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좀 확산되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 네. 바닥 경기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었어도 사실 안 좋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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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예. 뭐 예. 너무 쉬운 예. 말입니다만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제 그런 거여서 그만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버텨오던 그런 분들도 많은데 뭐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뭐 폐업에 나서거나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 3월, 2월, 3월 법인 그 신설 법인 그리고 폐업 이런 거 보면은 폐업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좀 자영업 쪽에서도 이제 그만큼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기업에 소속된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좀 업종별로 좀 흐름은 다양한 것 같아요. 당장 소비재 쪽에서는 3월 하순부터 이제 각 판매점이라든지 또 해외 판매 채널에서 좀 이제 중단되는 그런 모습이 들어왔고 예. 사실 그것은 우리가 체감했던 2월 말부터 이렇게 저기 대구 신천지 이러면서 확 번지던 거에 비하면 좀 그것도 조금 늦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유가가 이만큼이나 많이 좀 저조하게 이렇게 되면 전기차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또 이렇게 괜찮고 또 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보통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판매나 수출이 좀 양호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서비스 부문에서 체감하는 어떤 경제 활동의 정지 내지는 감소 이것이 워낙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예. 기업 쪽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생산하고 수출하고 투자하고 이런 쪽에서는 뭐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시차를 두고 오히려 좀 뒤에 후행하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기업들보다도 요 어떤 요 특히 우리나라에 상당한 비중 많은 인구가 이제 그 속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 요 어떤 막 일시적 유동성 위기, 과연 일시적 유동성 위기일까? 어떤 구조적 위기는 아니었나 싶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자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뉴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장기 대출, 단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이제 지원.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인데. 대출인데.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이게 빨리빨리 소화가 안 된다. 대출하는데 뭐 예. 보증서 이런 거 예. 있어야 예. 되고. 뭐 신용평가 이런 거 다시 해야 되고 그마저도 받아줄 창구가 부족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다른 일선 시중은행들로 좀 업무를 분산시켜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틀넥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원천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국민들은 좀 괴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유동성을 푸는 단위, 돈의 단위는 뭐 많은 금액들이 그냥 쑥쑥 나옵니다. 10조, 20조 예. 막 나오죠. 그런데 네. 보통 또 이게 또 자영업, 특별한 어떤 개별 사업자를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금융시장 보호, 안정화라든지 예. 또 기간 산업, 그러니까 항공 이름 기간 산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간 산업 보. 그러니까 거창하게 네이밍 붙다 보니까 이쪽에는 돈이 쑥쑥 들어가는 측면도 좀 있다. 그런데 자영업 보.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좀 보호받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은 그 정책에서 좀 우선 순위가 좀 뒤쪽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 요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제 작금의 이 위기를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어떤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늙어가는 경제를 갖다가 좀 젊고 싱싱하게 변화시킬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야 이번 거는 거의 자연재해에 가까워. 이거 뭐 좀 정책적 도움도 못 받고 이번에 그냥 쓰러져 버리면 이거 좀 억울하잖아. 그리고 잘 따져보면 그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비용도 커. 그러니 이건 도와주는 게 맞아. 구조조정 나중에 천천히 해야 여유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뭐 생각하고 철학에 따라서 다 논란이 있는 뭐 갑론을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제조건들 조금 따져볼 수 전제조건. 있겠죠? 전제조건. 예.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도 공급 과잉 상태인 것들이 많았다. 그랬죠? 예. 뭐 중국의 뭐 5대, 6대 공급 과잉 상태 예, 예. 우리하고 겹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사이에 중국 제조업 수준 더 올라와서 공급 과잉 내지는 우리와 그냥 이렇게 경합하는 이런 더 심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쉽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에 내다 팔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전제가 일단 하나 존재하고 뭐 또 한 가지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침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와중에 사실 변화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침체 충격을 견뎌내는 완충 작용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담보할 수 없는 전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이제 말씀은 주셨습니다만은
변화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쇠퇴하고 사멸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을 텐데 사람이건 기업이건 산업이건 다 있을 텐데 예. 그런 속도도 좀 빨라지는 과정이다. 오히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게 자영업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 이외에도 유통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심지어 뭐 자동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자동차? 예. 자동차에서 수요 부진 굉장히 많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가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그 업체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은 계속해서 많은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도 말씀을 완곡하게 하시면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셔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자동차 얘기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가 딱 벌써 그걸 갖다도 이렇게 또 완곡하게 표현하시니까 어디 문제는 안 되겠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다가 딱 책잡힐 소리에 하기 쉬운데 뭉뚱거려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최근에 막 쏟아집니다. 조금 이렇게 과한 점은 없는지 또 혹시나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같이 통화재정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보이긴 합니다. 이제 좀 과해 보인다? 아니요.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두통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알약 한 서너 알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제인 털어 넣어야 되는 예, 예. 조금 넣어가지고는 약발이 없는 약발이 없다. 예.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어떤 경제 결국 유동성 공급에서 자산시장 키워서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부의 효과를 일으키면서 뭐 경기를 좀 끌고 가는 이제 좀 나쁘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많다 보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 역할에 좀 의존하는 측면은 커지는데 그를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이제 약발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학자들 뭐 재정 정책이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 뭐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요. 네. 보통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뭐 한 80-90% 정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뭐 대체로 뭐 실증 분석 결과인데 예, 예. 뭐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거기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뭐 재정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재정을 돈을 어떻게 더 재정 지출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근데 통화 정책 많이 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나한테 별로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점점 더 많이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이제 뭐 이게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의 공백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옹색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뭐 이 주장 차원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빠르게 또 실행에 옮겨지게 될 줄 좀 몰랐어요. 이게 예, 예.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여력도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이 이제 지속된 돈이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투자라든지 자산시장 관련해서는 인플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모셔놓고 자꾸 이렇게 진행자가 막 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 정책을 갖다 내놓는 데 있어가지고 좀 뭐 예를 들면 와인도 말이죠. 제대로 좀 좋은 원료에 좋은 그 포도에 또 숙성 기간도 넉넉하게 저장 공간도 아주 진짜 쾌적하고 좋은데 이런 거 하고 후다닥 만든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좀 너무 막 던진다는 느낌 이런 거는 정책 수혜를 갖다 받으면서도 사실 그다지 고마워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있습니다만 시간 제한도 있고 이거는 너무 큰 이슈라서 지금 우리가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가 이후에 사회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또 다음에 길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화두만 한번 던져주시죠. 뭐 시장에 대한 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지는 개입이 커진다. 예. 정부의 개입이 커진다. 예.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입김.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 영향력, 영향력이 역할. 커진다. 예. 자, 그런데 그것을 과거식대로 생각하면 아 인프라 고속도로 그다음에 복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ICT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뭐 언택트 수요라든지 홈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인프라로 깔아주는, 그러니까 인프라지만 트레디션 전통적 인프라는 아니고 새로운 어떤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뭐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것들 쪽으로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업계에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력 증가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 이런 데도 좀 한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그나마 시장이 조금 이렇게 호흡이 좀 너무 가쁜 호흡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좀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봅니다. 예. 어쨌거나 시장이 먼저 끌어가든 뭐가 되든 펀더멘털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전의 그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또 한번 같이 기원해 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켓리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 날씨, 공기 오늘 한번 마음껏 즐겨보시죠. 고맙습니다.